따스한 손길과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줄 사랑의 마음을 기다리는 아이들.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 이 작은 천사들과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두 명의 천사를 만났는데요.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 예쁜 6살 생명이와 8살 희망입니다. 생명이와 희망이에겐 중증 장애를 가진 4살짜리 동생부터 30살짜리 형까지 2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움직임도 활발한 동생들에 비해 혼자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와 희망이. 아이들에겐 곱게 간 죽을 넣은 주사기가 젓가락이고 코에 연결된 얇은 줄이 숟가락입니다. 잡곡밥 하나를 꼭꼭 씹어 고소하고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들은 제대로 삼키는 것조차 힘듭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은지 특유의 꽃미소를 날리는 생명이. 반면 뭐가 그리도 서러운지 희망이는 오늘도 눈물 한가득입니다. 희망이와 생명이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저 소리에 반응하는 것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컴컴한 어둠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곳에 오게 된 아이들. 생명이는 6년째, 희망이는 8년째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심각한 장애로 위험한 고비가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명이와 희망이에겐 코와 입으로 숨쉬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목에 구멍을 뚫고 꽂은 이 관을 통해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데요. 생명이에 비해 더 힘들어하는 희망이. 소리 없는 희망이의 울음이 매번 가슴을 칩니다. 은만 씨에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생명이는 또 신이 났네요. 올해 30살이 된 은만 씨는 승순 씨에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주스 한 모금 삼키는데도 갓난아기보다 더 신경을 쓰는데요. 내일은 아마 더 잘해낼 겁니다. 그날 오후 활동구조 선생님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생명이는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네요. 옷까지 예쁘게 갈아입고 어딜 가는 거죠? 미소천사 생명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었네요. 희망이도 함께 병원 갈 준비를 합니다. 몇 년 사이 희망이의 다리가 점점 옆으로 벌어지면서 굳어가고 있는데요. 이 다리 때문에 선생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명이까지 휠체어로 옮기면 외출 준비 끝. 사실 아이들의 물리치료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일은 아니었다는데요. 아이들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땐 반드시 활동 보조 선생님들이 1대1로 함께해야 합니다. 한번 움직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희망이가 모처럼 잠잠한가 했는데 또 눈물이 터진 희망이. 울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의 눈물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의 눈물이 어쩌면 받아도 받아도 모자란 것 같은 사랑 때문은 아닌지 아무리 사랑해줘도 부족한 것만 같아 속상합니다. 희망이와 달리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난 생명이.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대신 선생님들이 기꺼이 아이들의 발이 되어줍니다. 드디어 병원 도착. 매주 올 때마다 지난주보다 안 좋아졌으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한편으론 좋아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치료 전 희망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휴대용 석션기로 가래를 뽑아주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희망이를 치료하는 건 아무리 경험 많은 물리치료사라도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희망이는 병원에 도착하면 늘 울음부터 터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희망이를 보니 손 닿는 곳마다 조심스러운데요. 최대한 아프지 않게 굳은 다리를 풀어줍니다. 자꾸만 빠지는 왼쪽 다리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해서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순 없습니다. 생명이는 요즘 새로운 걸 연습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연습이 끝날 때쯤이면 코줄을 빼고 입으로 씹고 삼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의 미소는 또 다른 치유제 같습니다. 아픈 치료도 웃으면서 받는 생명이 덕분에 병원 선생님들도 기분 좋은 기운을 받아 힘이 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아이들의 치료.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아이의 험난했던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이 녀석들, 반응이 너무 다른데요? 언젠간 희망이도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희망이와 생명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방 최고의 인기 스타 서희는 오늘도 언니 오빠들의 애정공세를 한 몸에 받고 있네요. 그런데 서희의 눈이 좀 특별한데요. 눈물이 맺힌 듯한 눈을 가졌지만 서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의안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서희는 눈에 작은 구슬 같은 가의안을 넣고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없어 불안감이 큰 서희. 보이지 않아도 믿어도 된다는 걸 언젠간 알아줬으면 합니다. 4층은 때 아닌 욕실 청소로 분주합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뿐인 희망이와 생명이 목욕하는 날인데요. 금세 울음보가 터지기 직전. 하지만 욕실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기가 싹 가십니다. 희망인 물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진다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던 그때를 아직 기억하는 걸까요? 희망이에겐 엄마 대신인 사람. 승순 씨는 희망이를 울지 않게 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희망이 몸에서 나오는 건 때조차 예쁠 정도라니 다 사랑이 있어 가능한 일이겠죠? 희망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온 희망이, 침대로 옮겨주는 것도 활동보조 선생님 승순 씨 목인데요. 아이들 일과의 대부분이 씻고 먹고 자는 일, 그중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목욕입니다. 비록 보고 말할 수 없어도 예쁜 미소와 작은 몸짓으로 장난을 걸고 말을 하는 생명이. 건강히 태어나 제 나이에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아이 목욕을 마친 승순 씨의 온몸은 땀 범벅. 이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두 아이는 이미 단꿈에 빠졌습니다. 어느덧 저녁 5시, 아이들 식사 준비 중인데요. 잡곡밥에 과일, 견과류까지 넣은 영양식. 콧줄로 먹기 좋게 믹서기로 갈아주는데요. 그런데 방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래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진 희망이. 기침 한 번은 쉽게 할 수 없어 가래도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제야 편안해진 모습이네요.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생명이. 날마다 사랑한다 말해줘도 아이들에겐 모자란가 봅니다.
반면 지금은 선생님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시간. 아이들 약을 시간 맞춰 먹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기약을 비롯한 근육이완제. 자칫 약대를 놓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유리 같은 아이들은 늘 삶과 전쟁 중인데요. 고관절 탈구로 움직이는 게 고역인 희망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송순신 독해져야 합니다. 평소 희망이 눈물을 쏙 빼던 기저귀 갈기도 편안하게 성공. 선생님은 어느새 희망이 마음을 다 읽을 줄 압니다. 선생님들 교대 시간. 아이들과 밤을 보내는 사람은 이지영 선생님인데요. 생명이에겐 마음이 더 남다르다는 선생님. 아이들이 꿈에서라도 길을 잃지 않길 선생님은 밤이 늦도록 아이들을 지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사층이 시끄럽습니다. 눈만시 목욕봉사로 온 봉사자들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뇌병변 장애로 누워있다 보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리와 발의 모양도 변형된 눈만시. 남자 봉사자 여럿이 달려들어 겨우 목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들도 진이 다 빠진 모양인데요. 봉사자들이 있어 은만씨가 누리는 기쁨. 또다시 4층에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이와 희망이 앞에 케이크가 준비됐는데요. 무슨 일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시간입니다.